필리핀 증시가 정부의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NEDA는 지난 9월에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16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이사르 프리시마 필리핀 재무장관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필리핀 대형은행 방코데오로의 마빈 파우스토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관련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4,200포인트 선인 PSE 지수가 12개월 안에 4,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리핀 증시의 PSE 지수는 올해 들어 38% 상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비해선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필리핀의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대 기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중 부동산 업종이 경제 발전에 힘입어 유망 투자 종목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